하나 둘 셋 카 안녕하세요 카베이 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베이 원PD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끝은 있는 건지 글로벌 차량 반도체 문제로 인한 차량 적체 이슈 5월 현대 납기 일정을 알려드리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카베이 즉시 출고봇 역할로 바바님 모셨습니다. 네. 저는 납기 일정을 바바님은 카베이에 확보된 즉시 출고 물량을 설명드릴 텐데요. 관심 차종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현대 자동차 5월 납기 일정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승용 라인업입니다. 아반떼고요. 아반떼는 가솔린, LPI, N9 모두 9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입니다. 4월에는 가솔린, LPI, N9 8개월, 하이브리드는 11개월 이상으로 모두 전달보다 한 달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N의 경우에는 4주로 생각보다 아반떼 N은 짧네요. 그리고 아반떼와 아반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3에서 4주 정도 납기 지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시 출고 물량은 얼마나 있죠? 네, 카베이 즉시 출고 물량으로는 가솔린 104대, LPI 83대, 하이브리드도 없고 N9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소나타입니다. 1.6 가솔린, 2.0 가솔린 모두 3개월, LPI와 N9은 2개월입니다. 네, 1.6 가솔린의 경우 4월에는 두 달이 걸렸었고 2.0 가솔린의 경우에 6주, LPI와 N9은 6주였는데요. 그 전달 대비해서 그 1.6 가솔린은 한 달 더 늘었고요. 2.0 가솔린은 6주에서 세 달로 늘었으니까 꽤 늘었네요. 한 달 반 정도? 네, 그리고 LPI와 N9은 원래 6주였는데 지금 5월 기준으로 2개월이니까 한 2주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5개월로 전달 동일합니다. 즉시 출고 물량은 얼마나 있죠? 네, 소나타 즉시 출고 물량 같은 경우는 LPI 57대 있고 나머지 물량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풀체인지를 앞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2.5 가솔린은 6개월, 3.3 가솔린과 LPI는 3개월, 전달 동일하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이번 5월 발주 기준으로 9개월, 전달에는 8개월이 걸렸으니까 한 달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어서 뭐 현 모델 변경 가능성 안내 필요라고 특이사항에 적혀있네요. 그리고 뭐 소나타와 그랜저 모두 그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부족 문제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경우에는 이제 더 심해서 대기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즉시 출고 물량은 어떻게 되죠? 그랜저 즉시 출고 물량은 2.5 터보 328대, 3.5 터보 160대, LPI 114대, 하이브리드 5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RV 차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젊은 층에 인기 많은 캐스퍼입니다. 캐스퍼는 3개월, 4월도 3개월로 전달 동일합니다. 즉시 출고 물량 소개해주세요. 네, 캐스퍼 즉시 출고 물량은 262대 있습니다. 꽤 많네요. 네, 캐스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뉴는 넘어가고 투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투싼이 더 궁금하거든요. 저는 투싼 가솔린 6개월, 디젤과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입니다. 전달에는 아예 별도 공지라고 이제 기한이 없다고 떠 있었었죠? 네. 네, 디젤 및 하이브리드 관련 자재 공급 부족 문제라고 하고요. 즉시 출고 물량은 얼마나 있죠? 투싼 즉시 출고 물량은 가솔린 332대, 디젤 2대, 하이브리드 모델은 없습니다. 아, 확실히 가솔린이 맞네요. 300대 맞아요? 네, 332대 맞습니다. 여러분, 투싼은 카베이입니다. 네, 그 다음은 아이오닉 5입니다. 아이오닉 5는 12개월 이상으로 전달과 동일하죠? 네. 네, 거기에 이제 루프 사양, 비전 루프, 솔라 루프 선택 시 추가 납기 지연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아에서는 18개월 이상이라고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 현대에서는 12개월 이상으로 표기하는 것 같네요. 예, 이거 물론 저희 두 명의 뇌피셜입니다. 즉시 출고 물량 소개해 주시죠. 네,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는 잘 구하지 못하는 전기차인데 카베이 즉시 출고 물량으로는 7대 있습니다. 7대면 선녀네요, 선녀. 그렇죠,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산타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7개월, 디젤 모델 7개월입니다. 4월에는 가솔린 모델 경우에 6개월 정도 걸렸고요. 디젤은 전달 동일합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2개월, 별도 협조정 공지라고 떠있는데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관련 자재 공급 부족 문제가 있고요. 즉시 출고 물량은 얼마나 있나요? 산타페 즉시 출고 물량은 가솔린 7대, 디젤 35대, 하이브리드 모델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앞두고 있죠.
펠리세이드입니다.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안 적혀 있어요. 왜냐면 5월 중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출시 예정이기도 하고, 아, 이미 벌써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했잖아요. 네, 현 모델 희망시 생산 계획을 확인하여 배정을 요청해준다고 합니다. 4월에는 가솔린의 모델 같은 경우 5주, 디젤 모델의 경우에는 6주 정도 걸렸습니다. 펠리세이드 즉시 출고 물량은 가솔린 180대, 디젤 581대 있습니다. 펠리세이드는 진짜 많네요. 네,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 물량 자체가 많으면 내가 원하는 옵션 같은 거를 선택해서 이제 고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잖아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 저희 5월 카베이 추천 차량에서 설명드렸죠. 왜 페이스리프트와 풀체인지를 앞둔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영상 꼭 보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저희가 첨부해 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스타리아입니다. 라운지 투어러 디젤 모델은 7개월, LPI 모델은 8개월, 카고 3의 경우 디젤 모델은 7개월, LPI 모델의 경우 7에서 8개월, 카고 5의 경우 디젤은 6개월, LPI 모델은 7에서 8개월. 모든 모델 전달 동일하고요. 디젤과 LPI 관련 자재 공급 부족 문제라고 합니다. 즉시 출고 물량 어떻게 돼요? 스타리아 라운지 투어러 디젤 모델만 5대 있고 나머지 모델은 없습니다. 카니발이 엄청 인기 많은 거 아세요? 기아의 카니발? 네. 근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급이 스타리아로 나온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거든요. 스타리아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네. 스타리아가 만약에 끌게 되신다면 스타리아 타실 것 같아요? 카니발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저는 카니발이요. 아, 이게 남자들, 아빠들의 슈퍼카뿐만이 아니라 여자한테도 선호하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스타리아가 더 예쁘긴 한데 너무 커다란 것 같아가지고. 아, 약간 너무 그 승합차 느낌이 너무 세다? 네네. 아, 네, 뭐 사담 잠깐만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터의 경우 5에서 6개월 더블캡 모델이고요. 일반 슈퍼캡은 8에서 9개월, EV 모델, 전기차 모델이죠, 12개월 이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네, 모두 전달 동일하고요. 즉시 출고 물량은 어떻게 되나요? 네, 포터 즉시 출고 물량은 일반 슈퍼캡은 없고 더블캡은 2대 있습니다. 전기차는 아예 없나요? 네, EV 모델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네시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70 5월 기준 3개월 정도 대기기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전달 동일하다고 합니다. G80의 경우에는 5월 기준 6개월, 전달은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늘어났네요, G80의 경우. 네. G70과 G80 그 즉시 출고 물량은 어떻게 되죠? G70 즉시 출고 물량은 한 대 있고, G80 2.5 터보 55대, 3.5 터보 32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G80 전기차죠. G80 EV 6개월 걸리고요. 4월 대비 전달 동일합니다. G90의 경우에는 10개월 이상, G90 같은 경우에도 전달 동일합니다. 네, 즉시 출고 물량은 어떻게 되죠? G80 EV 모델은 즉시 출고 물량은 없고 G90 즉시 출고 물량은 10대 있습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RV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V60 전기차죠. 12개월 이상, 4월 12개월 이상으로 전달 동일합니다. 즉시 출고 물량 있나요? GV60은 즉시 출고 물량이 없습니다. 거의 뭐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네네. GV70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이전, 2월 포함, 그때 주문하신 분들은요, 디젤 같은 경우에 6개월, 3.5 터보의 경우 6개월, 2.5 터보의 경우 8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3월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은요, 전 모델 9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고요. 전달 대비 GV70의 경우에는 2022년 2월 이전에 주문을 넣으신 분들은 2.5 터보 모델만 1개월 줄었습니다. 디젤과 3.5 터보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2022년 3월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은 8개월로 한 달 더 늘었네요. 그 다음은 이제 GV80 입니다. 21년 10월 이전에 주문하신 분들은 8에서 9개월, 21년 11월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은 11개월 이상입니다. 10월 이전 주문하신 분들은 원래 4월에는 7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한 달씩 늘었고요. 11월 이후에 그 주문하신 분들은 전달 동일합니다. 그리고 선루프, 전동식 커튼 선택 시 3에서 4주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선택 시 추가 납기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즉시 출고 물량 어떻게 되죠? 네, 카베이 즉시 출고 물량으로는 GV70 2.5 터보 3대 있고 디젤과 3.5 터보는 없습니다. GV80 즉시 출고 물량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와 제네시스 그 5월 납기 일정 알아봤고요. 어떠셨어요? 네, 5월달 현대 생산 일정은 전체적으로 즉시 출고 물량이 없는 것 같네요. 즉시 출고 물량도 별로 없었나요? 뭐 캐스퍼 이런 거 많았잖아요. 없다고 말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없다고 말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뭐 이렇게 알아봤고요.
하지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델이나 옵션을 취소 물량들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저희 쪽 카베이로 연락 주셔서요. 저희 대표 번아웃 밑으로 나가고 있죠. 먼저 선 심사를 받으시면 원하시는 모델과 옵션이 떴을 때 저희가 먼저 연락드리고 빠르게 출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5월 현대 제네시스 납기 일정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카바, 카바.